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일상이 된 요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도 이에 발맞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인천에선 택배 단가를 낮추고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택배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떡공방. 금방 구워낸 떡과 다양한 다과들을 정갈하게 포장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택배 차량이 물건을 받아들고 공동 배송센터로 향합니다. 모인 물건들을 한 차에 싣고 떠난 택배 차량은 떡공방에서 물건을 전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떡이라는 식품을 먹고 싶어서 이제 출근 전에 시켰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지난 10일부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택배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느린 집하 구조를 개선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품 특성상 당일 배송을 선호하는 떡집 사장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 업무가 아닌 본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고 당일 택배비도 저렴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이 한 번에 여러 가게를 돌며 택배를 수거한 뒤 공동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는 순회 집하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배송 시간이 줄어들 뿐더러 택배 단가는 15%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3,500원의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과 서울에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이길 배송은 2,500원이면 됩니다. 특히 하루 5개 미만의 적은 택배 물량을 소화하는 소규모 소상공인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무료로 픽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배송 단가에 큰 수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작은 물량을 가진 소상공인들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하고 서울권에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업엔 전통시장을 포함한 약 15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